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심호흡 한번 크게 해보시겠어요? 이상하게 오늘따라 숨이 좀 막히는 것 같아요. 숨쉬기 운동 정석은 그거 아닌가요? 어떤 거요?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빠밤밤밤. 뮤지, 티. 뭐 이게 뭔 말이 없지? 숨쉬기 운동. 이거 아닌가요? 숨쉬는 거?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슴을 들썩이면서 호흡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호흡법을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쉬고 살았는데? 폐활량을 좋게 하는 그런 호흡법이 따로 있는데요. 숨을 쉴 때 크게 들여마셔서 폐포까지 공기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흡기, 호흡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쉴 때는 전체 공기가 다 빠져나가게끔 길게 내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들숨보다 날숨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요, 숨 쉴 때 이렇게 막 크게는 들이셔도 끝까지 내쉬는 적은 별로 없는데 왜 내쉬는 숨이 필요하죠? 맞아, 들이마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공기를. 그러니까 그 능력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폐활량이. 다 똑같지가 않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정상적인 풍선 같으면 들어갔다 공기가 나오면 모양을 유지하고 다 빠져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좀 쭈글쭈글해 보이는 거 있죠. 네. 이미 늘어만 져 있고 이 탄력을 잃어버린 만약에 폐 같으면 이게 빠져나가도 이미 안에 공기가 남아있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빈 잔에 음료를 채울 때는 다 들어가지만 그 안에 얼음이 가득하면 많이 못 채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아있지 않고 들어간 만큼 내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폐포가 건강한 폐포인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이 세포에서 가스 교환이 잘 안 일어나니까 산소가 있어야 우리가 호흡을 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호흡이 불편할 수 있고 그 산소를 먹고 사는 게 우리 몸의 전체 세포들이 산소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도 제대로 안 되니까 세포 전체 기능도 사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폐만의 문제가 사실 아니라는 거죠. 네, 이렇게 공기를 다 내뱉는 새 풍선처럼 날숨을 쉴 때, 호흡을 내쉴 때 몸 안에 공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끔 호흡을 하는 엄청난 폐활량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아, 우리나라예요? 폐 공기 조금도 안 남기고 그냥 다 내뱉는 분이라 이거죠? 기내수국에 오른 그런 분인가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악가. 성악가는 전혀 안 남기고 다 대하고 호흡을 딱 해서. 홍진호 씨는 누굴 것 같아요? 뭘? 저도 약간 가수 이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가수. 평소에 좀 이제 숨을 많이 쓰시는 분들. 네. 네. 가수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 노래하다가 무대에서 숨을 끝까지 너무 뱉어가지고 넘어질 뻔한 적이 많거든요. 너무 이게 뱉을 숨이 없어가지고. 호가 그렇게 큰데도 숨을 쉬더라고요. 그렇다 보면은 숨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가수, 운동선수. 자, 보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축구선수. 감수부. 혜녀입니다. 혜녀입니다.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 세계 최고. 아니, 근데 사실 대체 혜녀분들은 어떻게 숨을 쉴까 다들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혜녀분들을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40년 경력의 해녀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죠?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온 20살 때부터 해녀 생활한 경력 40년 해녀 김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40년 대박. 아니 저희 사실 저희가 연예인이지만 이렇게 방송에서만 뵙던 해녀분들. 해녀 선생님을 직접 만난 제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연예인 만난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8살 때부터 시작하셨다고요? 저희는 집 앞바다가 대문만 열고 가면 바다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5살 정도 되면 애들이 다 기본적으로 수영은 다 배운 거예요. 바다 수영 가장 어릴 때부터 다 배워요. 필수로. 환경이 참 중요한 거네. 예. 요즘에는 한 몇 시간씩 물질 하시는 거예요? 9시 반에 들어가면 2시에. 2시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4시간 뭐 하루 종일 하신다는데 한 번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몇 분 만에 나오십니까? 2, 3분 만에 나와. 2, 3분 만에 한번 나왔다가
예, 아, 숨비 소리 내고 또 들어가고. 숨 쉬고 또 2, 3분 동안은 그럼 바닷속에 들어가서 안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인어공주시대요. 그러니까. 진짜 물속에서 살고 계세요. 예. 제가 직접 뵀으니까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2분, 2, 3분 들어갔다가 나와서 숨 한 번 몇 초 정도 있다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한 1분 정도도 안 있고 또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야 수확량을 많이 채취하니까. 아. 그러니까요. 1분도 채 안 있다가 또 들어갔다 또 2, 3분 있다가 또 남았다. 계속 반복이라는 얘기예요, 네, 4시간 동안. 4시간 정도는 반복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런 말이구나. 폐활량이 어마어마하죠. 아니, 그러면 폐활량이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그쵸? 해녀들은 폐활량이 다 좋습니다. 네. 100% 다 좋습니다. 건강검진하러 혹시 갈 때도 폐활량검사 할 때 있으세요? 예, 예.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요? 의사 선생님 놀라죠. 놀래요? 아무래도 폐활량이 워낙 좋으니까. 너무 좋으시니까. 폐활량이 좋다고 이거는 놀랍니다. 그 타고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물질을 해오시면서 점점 폐활량이 좋아진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경험을 따는. 자, 그러면은 얼마나 폐활량이 좋은지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볼까요? 되겠습니까? 저희가 감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폐활량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폐활량 측정기가 있습니다. 네. 폐활량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누가 우리 김준자 해녀분하고 해녀 씨가 한번 해보겠어요? 제가 가수 출신이고 하니까 제가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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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의 꿈 연애형이요. 네, 제가 좀 해볼까요? 네, 네 나오세요. 네. 네. 해녀 씨가 가수도 했기 때문에 폐활량은 누구보다도 좀 제가 자신 정말 있다고 하는데 립싱크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자. 숨을 들어 마신 다음에 쭉 내쉬면 됩니다. 아, 네, 기다려보세요. 네. 팔 좀 키우고요. 노래 잠깐 하시죠. 뭐 한 소절이라도 하시죠. 시작. 마이야 히. 마이야 후. 언니, 마이야 후 할 때처럼 후. 그렇지, 후. 할 수 있어. 이거 너무 웃기다. 이쪽으로 손을 막으시고. 막고요. 막으시고. 나 벌써 어지러운데. 립싱크 가수의 한계죠. 너무 연습 많이 했나 봐요. 어떡하죠? 네. 가요. 시작.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오 많이 올라가. 어머, 어머. 네, 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됐어. 언니 나올 수 없어, 없어. 여보세요? 됐어요, 없어. 됐어요. 현영 씨 없어요? 입대요, 입대. 웃음차. 몇 치예요? 한 2200에서 2300 사이 정도 되는 거 같아요. 2200에서 2300. 막으시고 숨 들이마시고.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응? 올라간다, 힘내라. 벌써 힘들어, 벌써 힘들어. 나를 이기려고 하지 마. 네, 됐습니다. 네, 오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끝나셨거든요. 1900에서 2000 사이예요. 올해 네. 연세 60세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해녀 생활을 해오신 네네. 분이십니다. 자, 준비하시고 내쉬세요. 해녀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의 결과나! 내쉬세요. 아니 이렇게 쭉 올라가네요. 2,800에서 900 사이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게 이만큼 간격이 있어서 맨 밑에 노란색이 강수정 씨입니다. 그 위에 초록색이 가수 출신인 현영 씨입니다. 네. 아이야. 그리고 맨 위가 우리 김춘자 엄님의 폐활량입니다. 언니 너무 대단하세요. 대단하시네요. 아니 저희보다 20년. 지금 20년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60세인데 지금 폐활량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평균적인 60대 폐활량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서재걸 박사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지금 놀랐는데요. 네. 일단은 거의 한 30대 정도 진짜요? 예, 그런 폐활량을 보이시고 계시는 거고 그 강수정 씨나 이제 현영 씨는 이제 크게 무리하지 않은 일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오래오래 사시면 되는 일이고요. 폐활량이 이제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럼 저희 골골하면서 살 수 있어요. 혹시라도 한꺼번에 힘을 많이 쓰고 산소가 많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왜
뭐 어떤 그 기간 안에 네. 그런 일은 좀 하겠네, 어려운 타입들이 네. 저게 낮아서 네. 꼭 못 산다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네. 의미죠. 근데 이 폭발적인 폐활량을 갖고 계신 거는 젊은이들 못지않은 그런 폐활량이라고. 오, 진짜 대단하시다. 네, 대단해요. 저는 좀 느껴서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 이제 여자 성인의 경우에 이 폐활량이 한 2리터에서 2.5리터, 그러니까 한 2,500cc 정도만 돼도 굉장히 좋은 어? 편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폐활량이 더 약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해녀분께서 제일 높은 폐활량을 보이셨는데 진짜 폐활량이 좋은 건 진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산소 공급을 차단한 채 3분가량을 잠수하는 해녀들. 긴 시간 참은 숨을 수면 위에서 단숨에 내뱉는데요. 들어가면 가서 작업하면서 숨을 들이셔가지고 나올 때는 희하게 휘파람을 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이 속이 시원해요. 이 들어마신 숨을 나와가지고 뱉어야 돼요. 놀라운 해녀들의 호흡법 지금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폐활량이 높은 해녀들의 호흡법은 대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폐활량이 대단하시거든요. 어떻게 숨을 쉬시는 건가요? 우리랑 좀 다를 것 같아요. 먼저 한번 시범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들이마시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들이마실 때 세게 들이마시지 말고 잘게. 가늘게. 가늘게 들이마셔야 돼요? 뱉을 때도 가늘게 뱉고. 가늘게 들이마시고 가늘게 내뱉고 가늘게 가늘게 한 번만 한번 해보시죠. 시범을 좀 보여주시죠. 나 가늘게 가늘게 들이마시고 가늘게 내쉬라고 그러면 입을 우리는 내쉴 때 입을 크게 벌리는데 그럼 입을 크게 벌리면 안 되는 거 가늘게 동글게 동글 모양을 해서 해서 조그맣게 휘파람 불듯이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시범을 좀 보여주시죠. 들이마시는 거 내쉬는 거 자 시작. 뭔가 느낌이 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내뱉을 때 휘파람 부르듯이. 네. 네, 우리가 그 성악가들 자세히 보시면 입을 크게 벌리면서 발음하면서 노래하지 않거든요. 호흡을 많이 갖고 있어야 노래를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입을 모아서 발음을 공기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오므려서 하는 걸 보면 실제 이제 그런 호흡법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 오므려서 천천히 조금씩이요. 천천히 그리고 가늘게 들여마셔야 순간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폐포까지 깊게 산소가 들어가거든요.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뱉을 때도 가늘게 내뱉어야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폐 내에서 음압이 순간적으로 많이 발생해서 안쪽에 생겼던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짧은 시간에 빨리 나가거든요. 그래서 가늘게 들여마시고 가늘게 내뱉어야 빠르게 물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되는 거죠. 그럼 다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볼게요. 코로 네. 들이마실 때 가늘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휘파람 불듯이 5초. 자, 세 번만 반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금 침뱉 치는 것 같은데 지금 조절이 안 돼. 타이어에 바람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이거 녹화 시작하기 전에 뭔가 좀 얹힌 느낌이 들고 네. 숨이 되게 좀 안 쉬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했는데 지금 우리 김춘자 어머님께서 가르쳐주신 걸로 했더니 훨씬 지금 뭔가 할까 몸이 좀 개운하다 그런가요? 그리고 소화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이것만 했는데도. 오, 신기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 좀 많이 먹는다 우리가 생각은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호흡법을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네. 폐가 이렇게 진짜 선생님처럼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는 건가요? 폐활량을 실제로 좋게 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할수록 확실히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5초에 걸쳐서 호흡을 연습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또 잠들기 직전에 이 해녀 호흡법으로 5세트씩 호흡을 하게 되면 뇌로 가는 산소도 공급이 더 많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폐활량도 또 더 개선이 되고 이러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이거 호흡법 많이 쓰어서 불면증 해소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그 호흡을 하면서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잠들어 있는데요. 그 잠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오. 명상 수업 들어가면 이 호흡 하는 거죠? 맞아, 맞아. 약간 명상. 그런 느낌도 있지. 채연 씨처럼 잠이 불면증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 누워서 잠들게 누워서 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척추가 편안해요. 와호흡이라 그래서 누워 계실 때도 똑같은 호흡법으로 천천히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숙면하시는 데 맞아요.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우리 김진자 해녀 어머니께서 울산 앞바다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아주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거든요. 굉장히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오늘 함께 하니까 어떠셨어요? 아무튼 유익한 시간이고 재밌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울산 앞바다 가면 춘자 언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현영아.